쫓고 올라가서 며칠 안 먹었어. 그거 너무 무서웠어. 그 남자친구.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?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아기의 죽음의 진실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. 그걸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. 첫 단추가 잘못 보여지고 거리학적 소견에 대해서 안 물어본다. 사실관계도 재판부가 막 깎아내고 있어요. 이건 완전히 미제로 가는 지름길이에요. 아이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에 올라가서 머리도 강하게 뜨고 가슴도 눌러. 여기를 눌러갖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.